안녕하십니까? 가라오케 근현대사 리턴즈. 이제 5년 만에 돌아온 리턴즈가 처음으로 어. 시작해서 4년이 지나 가지고 무려 4년이 지나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다섯 개의 강의 중에 제 5강 정규 4강이고 특강 1강인 거죠. 제 1강이 왜 심수봉과 박정희 남진, 나후나가 많이 나왔었던. 예. 박정희와 심수봉. 제 2강, 조용필과 전두환. 예. 이선희도 나오고. 예. 그랬던. 예. 제 3강이 뭐였죠? 특강이었죠. 특강. 한글날 특강, 김소월. 그리고 진달래꽃. 예. 거기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특강은 특강인데 가라오케 근현대사의 특강인 것 같은 노래도 제가 부르고 했었습니다. 제 4강은 뭐였습니까? 제 4강은 어? 서태지와 YSDJ 예, 요렇게 보시면 오늘 드디어 제 5강, 마지막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10월에 이제 하는데 10월 27일 날 돌아가신 2014년 10월 27일 날 돌아가신 가왕 가왕이 아니고 정확히 하면 마왕이죠, 마왕.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심야에 계속 그 디제이를 맡았던 마왕이자 교주이자 이걸 또 뭐라 그래 그룹 이름도 무슨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예, 무한궤도 또뭐뭐 넥스트 뭐 예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식으로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파격적인 저음과 고음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보였던. 그리고 언제나 논쟁적인 주제에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 정치적으로도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당선시키기까지 했던 사람. 누구?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까지 했던 그네 명의 이 연예인 군단이 있습니다. 문성근 씨, 그 다음에 명계남 씨, 그 다음에 뭐요? 예 윤도현 씨, 그리고 또 어떻게, 이신해철 씨, 요네 명이 아주 그, 뭐야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가지고 당선도 시키고 당선된 뒤에도 계속해서 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뭐4 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5 강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강의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백이성 강사의 독특한 역사 이론인 저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이신해철에 대한 강의는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건 역사가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30년 안에 거는 될수 있으면 다루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가, 이해 당사자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거 아닌 말도 다치 잘못하면 명예훼손도 될수 있고 또 그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또 저작권도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골치가 아파진다. 그리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역사학자의 판단에 그 따라서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30년 안쪽에 있는 거는, 지난 시간 서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윤범기 테헤라노대 운영위원장이 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악플을 안 봤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냥 그게 궁금하니까 내한테 그냥 시킨 거죠. 어, 뭐, 욕은 형님이 듣지, 내가 듣습니까?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그런 어떤 좀 다소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주의적인, 예, 좀 뭔가 모면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그점은 뭐 TMI였고요. 예, 그래서 노무현과 신해철, 예, 제4강입니다 아, 예, 우리 뒤에 그 아주 참 어린 애기 씨께서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뒤로 하면 다 보시죠. 예, 예, 아기 씨와 예, 예, 우리 강운담 여사님께서 예 오셨습니다. 예, 운담인 거 보니까. 구름과 연못 뭐 이런 건가 보죠. 예, 말글 예. 예, 담자. 예, 말글 담자. 그 그것이 연못 말글에서 왔기 때문에, 막 연못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럼 경화님의 화는 곧 화자미가 뭡니까? 그럼 뭡니까? 조화로 올 화. 아, 조화로 울 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제 예상이 빗나갔다. 예, 그런. 예. 꽃화자다 뭐 그러면 좀예 해주시면 뭐 써보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아 그렇습니까 아 역시 꽃이시네요 뭐 이렇게 하려 그랬더만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에이, 내가 정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는 여과 없이 편집 없이 그냥 다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예 그래서 어 우리 그 뒤에 우리 애기 씨의 경우에는 예, 지금 뭐 화면에 보이지도 않겠습니다만 육세가 저기 앉아 있다 예 저도 그, 다섯 살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딸이 여덟 살, 다섯 살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래 앉아 있으니까 정말, 예, 그, 매력적인 아가씨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어, 노무현과 신해철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어제 3무점 백이성학과장입니다. 그래서, 어, 과연 신해철이라는 주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어, 내가 이걸 갖고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분이 1988년도에 소위 얘기하는 쌍팔년도에 그죠? 쌍팔년도에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이거를 가지고. 거기 고 대학 가요제가 열리기 두달 전에 강명 가요제를 했거든요. 강명 가요제를 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네, 그런데 뭐냐 떨어졌는데 두달 뒤에. 이. 그다음에 누구 뭐 요렇게 해 가지고 밴드를 하나 구성을 한 거야. 하고 보니까 이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진은 서강대예요. <laughs> 그래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조현찬. 조현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IFC라고 여의도 가면 이렇게 큰 무슨 국제 금융 센터가 뭐 있잖아요. 거기 무슨 저기 이사님인가 상무가 돼 있을 걸요, 이제. 그다음에 이 조현문이 아이고 아이 뭐냐 조현범 그 조현범이라고 왜 이명박 사위 있잖아요 그 막내 사위 그, 예이 있잖아 조현문 그니까그그 그 집안이에요 그 바로 동생이에요 이 사람 이 제, 효성그룹 아들이에요 이 사람 음. 어 효성그룹 아들이고 정석원은 누굽니까 <laughs> 저녁이 되면 습관적으로 이 악소리 공일오비 여러분 어 공이 로비 예 아마 그렇고 이현문이가 아니고 다른 이름인데 하여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김머가 있었어요 김머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울치대 그래가지고 그 뭐야 연예인을 좀 해볼까 하다가 막 치과의사로 갔어요 그 치과의사로 갔는데 이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밴드가 있대 동호회가 근데 여러분들 그 하, 밴드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빨스 <laughs> <laughs>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배철수도 뭐니까그 대학교 때 그룹 사운드 이름이 활주로, 뭐 어? 활주로가 제금 항공대라고 아휴 그안네 활주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업적으로 나섰는데 이름이더 촌스러워 송골매 여러분 <laughs> 송골매 아니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배철수가 배시아닙니까 <laughs> 내가 싫어하겠어요 내가 배슬기는 싫어해요. <laughs> 아휴, 그래서, 어, 88년도에 이제 드러냈는데, 제가 9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92년도, 93년도 이럴 때 이미 신해철이 아주 인기를 끌었었어요. 대마초로도 한 번,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뭐, 감옥도 갔다 오고, 굉장히 이 사람이 그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사람 인상을 이렇게 보고 이러면 우리가 싸이가 뭐, 옛날에, 무슨, 저기, 대마초 했다 이랬을 때, 싸이가 뭐, 이게 뭐, 약물 투영과 뭐 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걸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닌 줄 알았냐? <laughs> 제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했었어요. 신해철도 비슷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의울했거든 분위기 자체가. 어, 그래. 그거는 둘째 치고 있죠.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럴 때 내가 95년도 10월 달에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도 그렇고 있잖아. 진짜, 이 아까 김모가 그 밴드 이름이 뭐라고? 치과의사 밴드 이름이? 이빨스. 하, 아, 나 진짜 어떻게 이빨스라는 이름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나?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조하람님그 이빨스라고 들으니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죠? 웃기는 얘기 하나 들었다, 그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빨수가 먹고, 이빨수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했는데, 어, <laughs> 신혜철이라는 사람이 하면은, 아우,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 대학교 때, 밴드 하시는 우리 형님들이나 동기생들이나 이런, 그래갖고 그, 밴드 하는 동기생의 여자친구들. 그런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 내를 보고, 락이나 메탈 안 좋아한다고, 뭐, 썩어빠진 정신상태라는 둥, 뭐, 개 같은 논리를 편다는 둥,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습니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조용필이나 남진이나 나훈아나 이쪽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태지는 워낙 이게 트렌드였으니까 좋아했고 그러면은 부산에서 큰 애들이 서울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제일 딸릴까요 서울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때 제일 딸릴까요 그때 (90년대) 초반에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하면 딸립니다 언더그라운드라는 건 언론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언더그라운드라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산울림도 언더그라운드고요 그때 당시에 산울림의 노래가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이거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방송에 안 나왔다고. 한밤중에 애 목이 말라 이거 말고. 뭐 냉장고를 열어보니 뭐. 고 뭐, 물은 없고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는 이런 거 외에는 잘 없어. 언젠간 가겠지. 뭐, 이런 거는요. 오히려 이게 응답하라 1988에 나오면서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 청춘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은. 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인권 씨가 그걸 불렀다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도 아마 그 언더그라운드에 관심 없으면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언론에 안 나오니까. 이승철도 마찬가지예요. 비의 낭만보다는 비의 따스함보다 이거는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이승철이 처음 시도했던 공연 기법이 뭡니까? 하다가 지목달리면 이렇게 마이크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다음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한 5분 해야 되잖아. 그럼 목을 아끼야 되잖아. 이승철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휘하는 척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다 배려인 줄 알겠지. 웃기지 마. 다음 곡을 위한 배려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신 김재희. 김제... 기, 기씨하고 그 동생이 이름 뭐고? 김재희.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이야, 공연도 시작하기 전에 앨범만 내고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이게 동생이 그 음색이 똑같다고 나왔잖아. 사랑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 공연하면 할수록 목이 간단 말이에요, 그 동생이. 동생은 직업의 가수가 아니었잖아. 그냥 아마추어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작년식 갔더니만 아버지가 형이 이렇게 돼서 니까 동생이 형하고 똑같이 목소리 잘 나오고 노래 잘 부르니 동생을 좀 시키봐라. 이거 동생이 대박 난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가수가 아닌 사람은 뭐야? 타고난 가수가 아닌 사람은 공연을 하면 할수록 사랑할수록을 못 부른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디오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이런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신비주의라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해야 신비주의 강사가 되나? 그죠. 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너무 이렇게... 도덕 교과서적으로 관객을 배려해서 이렇게 했다 해야 되는데 오마이뉴스용으로만 너무 이렇게 해서 참큰 일입니다. 수많은 악플러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게 그 나훈아 아 저기 박정희와 심수봉 거기에 악플이 그런 게 달려 위대한 송창식을 모욕하다니 뭐 이렇게. 내가 네. 언제 송창식을 모욕했습니까? 그러이사람미쳤는갑다 네. 내가,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 악플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송창식을 갖고 악플이 오나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아직도 송창식 씨의 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예, 강훈담님은 송창식 씨의 팬이신가요? 그냥 보통이요. 예, 그냥 보통입니까? 예, 예. 그럼 누구의 팬이십니까? 그 시절 가수는 배우 배호? 배호? 배, 배호이 웬 매니아적인 발언입니까? 예. 아 김정호. 그 항상 마이크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쓸쓸히 기다리다 그거 이 그렇죠? 돌아서서 안개 속에 맞죠 쓸적하는 이름 모를 소녀 어, 그거 아닙니까 어예그 수상한 그녀의 그죠 예 마지막에 그게 나왔죠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 띄운다고 새샘 트리오의 나 상해 가면 이게 나왔다가 그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분위기를 확 이렇게 왜 감동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뭐아다뭐뭐 아, 뭐, 뭐, 뭐 나왔었지? 김정호의 나비소 그뭐 하얀 나비인가 그거 나왔죠. 생각을 말아요 하는 그 제가 장희빈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장희빈이 죽기 3일 전에 어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그판 부시고 막 창문 이렇게 때리고 이랬거든. 억울하다고. 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역사 기록에도 어떤 역사 책에도 안 나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은 예안 나옵니다.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런 교수형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숙종이. 어제 사약을 먹었다는 얘기는 장희빈이 돌아가시고 약 45년 뒤에 출간된. 소설 인현왕후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현왕후의 친오빠 민진원에 의해서 쓰여진 한글소설. 근데 거기에 무슨 객관성이 있고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내 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민진원의 이 대를 이어가지고 쭉 내려오는 영미지 삼방파의 후손이 누구예요 민경화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때, 그 장희빈과 인연하고 강의할 때, 그죠? 돌아가면서 두 자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경화, 민경옥. 예, 두 자매가 뭐 그렇게 말하면서 갔대요. 장희빈한테 미안하다. <laughs> 그러는데 옆에서 한 자매가 또 그랬더니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가 미안한데, 우리가 알고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나올 줄 꿈에도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신해철 원조 빠순이 우리 민경환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신해철 신해철 빠순이, 예,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이연왕후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대답할 수 있나 할수 있냐고 지나간 세월에 후회 넘노라고 내가 그 노래 나올지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laughs>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신해철의 노래입니다 이게. 어그그 그 앞에 가사가 무슨 나의 불안한 미래 불안한 미래를 뭐 니한테 이렇게 할수 없어서 그걸 그 가사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히트치네 이래서 그 부분만 딱 해서 여자 세 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음. 자신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고 있니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그거 몰라요? 에코 행복한 나를 어, 왜 다들 모르는 척하고 계셔 딱 들으면 알 건데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 근데 그 걔들은 그거 히트 칠지 꿈에도 몰랐대 댄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될때 댄스 춤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laughs>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꼭 히트 칠 거야 했는데 히트를 안 치고. 이거는 그냥 연습 게임을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처음에 가라오케 근현대사 리턴즈를 할 때에 이름이 박정희와 심수봉이길래 이게 뭐고 이게 제목이가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막 이거는 히트 못 친다 했더니. 아윤봉기가 어, 역시 카피라이터 적인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심 나는 나훈아 박정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박정희가 심수복이라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상 최악의 악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laughs> 조회수도 늘어났지만은 사상 최악의 악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미 번기가 예상을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님 이런 악플이 들어올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뭐 어, 지가 안 받거든. 그러니까 뭐 지가 안 받거든 지가. 그 그러니까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뭐냐 이기내야 됩니다. 그 지일이라면 그 내가 이기내야 됩니다. 형님 남의 일이라고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닙니까 그렇죠? 뭐그래서 노무현과 신해철. 네자 가수 신해철. 고스트 스테이션의 그 장면 나무위키에 있는 이걸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그 앞에 뜨는 글이에요. 이게 신혜철이 직접 쓴 거예요, 이거. 정신형으로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 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감태, 발육부진, 성적, 성적하락, 어, 가정불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코스트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 시작 전에 경고문입니다. 예, 즉 신해철의 인생을 보시면은 예, 기존의 그 궤도 이 일정 일정 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부선 우리 참그모 기차를 모시는 분도 여기 와 계시는데 이뭐 협궤든 그게 광궤든 아시겠죠? 따지지 않아 무한 궤도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신해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면 "아, 신해철 무한궤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가 라고 생각해그 대학교 2학년 짜리가 "어, 2학년 짜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1학년 짜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음. <laughs> 예. 왠지 지는 더 비하다 할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뭐, 1학년 짜리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학년이 무엇을 하러 그런 다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도 알건다 알아요. 뭐 어른들은 몰라요. 웃기지만 나는 어른이야이다. 무슨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그 무한 궤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철이라는 이름이 그죠? 요새는 이제 신해철 가수 신해철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정치인 전해철이 나온다. 그죠? 예. 국회 정보위원장 이제 전해철이 나온다. 또 이런 소리 했다고 되게 좋아한대 자기. 야 홍보됐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홍보되긴 개뿔 그래가지고 내가 무한궤도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본 방송은 2001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11년 6개월 동안 신해철이 4,223일째 되는 2012년 10월 21일 27시 이게 이제 신해철의 그 모습이죠. 새벽 3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보세요. 성적 하락이나 가정 불화, 뭐, 업무 능력 저하, 뭐, 소득 감소 이런 거에 책임 안 진다고 새벽 3시부터 4, 뭐 4시인가 5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겠습니까? 좀. 어, 좀 정신이 이상한 애 같아. 뭐, 대학교 때는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 어, 야좀 이상한 애 아니야? 막 이렇게 내가. 그러다이 27시, 여기서 2 7칠에 다음날 오전 3시다. 일주일간의 마지막 특집 방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이제 키 크세요. 라는 거야. 이 장면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키 크세요. 이 대목을 말함으로써 이제 백이성 강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문화적 충격을. 이제 키 크세요, 여러분. 이거 있죠. 혹자는 이게 자기가 169밖에 안 돼서, 어, 그 키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하던데 참 무식하면은 좀 입이나 좀 닫고 있던가 이겁니다. 여러분, 틴드럼스 양철북이라고 하는 귄터 그라스의 소설이에요.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의 일부가 맨 마지막 문장이 뭐세요?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제 독일 독일과 폴란드의 전후 처리가 대충 마무리됐다. 사람들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기절할 듯이 어지럽지? 어 하고 이렇게 탁 쓰러집니다.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와 어, 얘가 쓰러졌어. 막 이러고 오더니 어떻게 돼? 어, 전쟁이, 어, 그게 뭐랄까. 얘가 지금 키가 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어 전쟁이 끝나니까 얘가 키가 큰다. <laughs> 이 양철북입니다. 균터그라스의, 어, 이세 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그, 당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 여성분. 애기씨 예. 김소율이요 아, 소유리. 호. 점핑, 점핑은 아니죠. 예, 에브리바디 이건 아니죠. 점핑, 점핑, 이건. 오, 왜 뭐, 모르는 척 합니까? 그거 크레용 팝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홍송이, 알잖아! 뭘, 그, 문희준한테 그, 시집가는거 보면서 되게 좋아했으면서 뭘, 그래. <laughs> 홍송이가, 왜, 아까 전에 제가 표정으로 리액션 한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무표정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보여요. 근데 무표정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난 표정을 들키지 않았고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다들켰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키 크세요.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나온 방송 안내 종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23일에 이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최대한 가까운 24일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이, 벌써 2주 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이 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네가 처음부터 기획을 해 개풀이 이제 와가지고 대포치면서 <laughs>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예. 저 백이성 강사는 솔직히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신해철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속닥속닥속닥 까지신해철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laughs> 이 말을 이렇게 써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해서 왜 원고를 와이프한테 넘긴다 했잖아요. 와이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작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민경화 그분이 빠순이라며. 작게 얘기해라. <laughs> 근데 뭐, 들고 나가버릴지도 모른다. 이 순간. 그런데, 점점점점점. 예. 이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은 그 1970년대에 쓰여진 소설로서 윈터그라스라고 하는 그 독일인이면서도 프랑스 있는 사람이, 아저 저 폴란드인인 사람이 썼습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지대에 살면서 내가 폴란드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폴란드 커리더라고 하는 폴란드 회랑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푹 파여진 이런 골짜기 같은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랑이 사실상 독일과 폴란드의 자연적인 군사 경계선을 가질 수 있었는데 독일이 그것을 어기고 폴란드로 진격하게 되죠.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그때를 가면서 어 전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예고하는 것처럼 아이의 키가 3살 때 자라지 않는데 그 3살 때안 자라는 이유는 내가 자라지 않아야 3살의 키높이에서 볼수 있는 아버지 마체라트와 엄마와 그이 도대체 내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인가 독일 사람인가 마체란트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그 폴란드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죠 분명히 친아버지가 저 폴란드 사람인 것 같은데. 엄마하고 둘이가 같이 살아요. 희한한 상황이에요 이 엄마가. 이 엄마가. 어떻게 된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밝혀주지 않습니다. 마체라트라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 뭐야 통조림 가게 이런 거 하는 생선 장수예요. 생선 장수 돈이 있는 거야 자기 가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폴란드 출신의 이 아저씨는 뭡니까 우체국 직원입니다. 우체국 직원 그래서 우체국에 갔더니 이거 이거 왜이 동그란 거 갖고 이렇게 탁탁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소인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동그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커피 머신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찍는 게 있어. 그 찍는 거를 하는 아저씨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좀 여성스럽게 생겼고 마체라트는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거죠. 근데 분명히 결혼은 마체라트라고 했는데 닮은 건 누굴 닮았다? 폴란드 아저씨를 닮았다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폴란드 아저씨하고 저거 엄마하고 그 책상 좀 여섯 살짜리가 듣고 있어서 내가 이 말을 못하겠네요. 어어린 아이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책상 위 언더 더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 예 그래서 불륜행위라고 할 뻔했어요. 그,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부정행위 부정행위라고 그러면 시험지 커닝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우연히 이렇게 서 있다가 마체라트는 못 보는데. 애는 보죠 그래갖고 어떻게 되나 아 나는 키가 안 커야 되겠다. 계속해서 우리 엄마를 내가 감시하고 아버지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키가 크지 않고 얘가 어떻게 돼 우체국에 가니까 편지를 제일 많이 보내고 우표를 제일 많이 모은 사람한테 주는 저 사은품인 틴 드럼을 보는 거야 양철북을 보는 거예요. 양철북을 봐가지고 이. 독일군이 지금 조준 사격을 하고 있고 폴란드 직, 우체국 직원들이 여기서 지금 항복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남자를 죽이고 싶거든 이 애가 그러니 어떻게 돼 거기서 이 북을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예 둥둥둥 둥, 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설정입니다 예예 예, 2008년도. 2009년도 예그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이 원서를 강독 완독했습니다. 제가 아이비 코리안 수업으로 그걸로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거 할때 누구만 반대했다고? 한국 엄마만 아시겠습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거 한다고. 뭔 이게 폴란드 작가라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라. 개혁 개방돼 갖고 민주주의 된 지가 언제인데 폴란드가. 그래서 내가 저 죄송한데 혹시 바웬사 모르세요? 그 어머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바씨도 있어요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이 아. 크기 막, 대우 주재원, 삼성 주재원, 한화 주재원, SK 주재원의 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한국 대사관 총영사의 부인이고, 막, 다 그래요. 예. 물론, 그, 물론, 그, 예. 바씨도 있어요라고 했던 그분이 어느 회사의 주재원, 누구의 엄마인지 내가 다 아는데, 예. 그, 주재원 명함도 다 받았는데, 내가 그 아버지한테 살짝 얘기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한국 이 되면 웬사란 말입니까. 맨사도 <laughs> 아니고 맨사 클럽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참 제가. 뭐 어머님들 의견 무시하고 제 커리큘럼대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한국 엄마들이 일어나서 항의하려다 못했습니다 왜 옆에 미국 엄마 있지 벨기에 엄마 있지 프랑스 엄마 있지 이러니까는 한국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막, 주저앉아버린. 예, 그래서, 바 씨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정말 어제 마음 속에 한국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정말 그 기념비적인, 막, 그 여, 여자 어머님께서 막 이대 국문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놀랍죠? 그죠? 그 순간 내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신해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파해야 너의 작은 소원 이루어질까 하는 거 있어요.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나의 작은 소원을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철북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고. 아시겠죠? 어, 어내 보고 나는 정말 그때 슬픈 표정을 짓고 싶었어. 그 엄마 앞에서. 그것만 너무 당당하게 어? 배선생님마 어?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 자기 남편이 그 폴란드에도 무역을 하시거든요 그 회사들이 아니 폴란드라고 안 팔겠습니까? 예.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또 분명히 김우중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폴란드에 제일 먼저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알고 있나 예 대우입니다 내가 그렇게 네. 얘기할 거 그래 제대로 알고 있군 이러면서. <laughs> 그, 그죠 문비 그러시고 왜안 넘어가나. 네. 라젠카 세이버스. 예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힘차게 싸워라 메칸더부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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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그다음 뭐예요? 조금 더 발전한 거 보이시다.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에게 들키지 낮에도 밤에도. 예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제가 인정해요. 인정해요. 뭐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가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가라 안해도막한분 뭐 나가고 계세요. 오늘 어쩌나 안드로메다님이 아니고 딴 분이 나가서 내가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안드로메다님이 안 나가니까 이제 다른 분이 나가시네. 번기도 나가고 뭐시죠. 여러분, 이런 노래만 듣다가 그때 당시에 이 만화 영화 주제가가 나왔을 때 사람들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뭐, 아우, 왜. 어떻게 흉내도 안돼막빰 <laughs>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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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좋아하는 선배들이 성질이 못됐죠 그때 당시에 왜? 그때 당시에는 도전적이지 않으면 이 음악을 접, 흡수할 수가 없는 거야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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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게 뭐냐90몇 년도고, 이게? 90년 초반이야, 초반. 97년인가? 하여튼, 이라젠카세이버스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라젠카 저한테는요, 라젠카 세이브 US 어스가 있잖아. 마치 뭐로 들어요? 지구로 들린 거예요. 어스라는. 들린 사건이에요. 지구가 깨나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 이건. 그래 신해철 씨가 선거를 봤다 이 선곡을 이걸 해가지고. 둘러온 재앙에 짓눌려 뭐 내는 하늘을 가리우며. 빰빰빰빰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뭐 날개를 덮었나 빰빰 내놓 구름에 물들어 거친 태양만이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만화주제가야, 이게. 그죠? 이게 무슨 만화주제야? 라젠카라는 그, 이 로봇인데, 어, 라젠카를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했던 건담을 대체하는 어떤 걸로 하려고 했으나, 윤범기와 같은 건담 빠돌이에 의해 가지고, 어, 라젠카는 밀려나 버리는 그래서 주제가 만나 버린 지금 윤봉이 집에 가면 건담이 많아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건담이 막 이런 이러,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거 많아 어허, 독수리도 아닌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고 신해철 씨가 선거를 보는 것 같았다 음악대장이 음악대장 이 2016년 초겨울에 1월 달 2월 달 그때부터 아주 그냥 전 국을 그냥 아니 좀 거짓말 보태가 전 한류 팬을다 들었다 나왔어요.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한류라는 걸로 퍼져 있었으나 거의 다섯 명 혹은 아홉 명, 다섯 명 혹은 아홉 명이 무슨 말이에요? 소녀시대 아니면 원더걸스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나와서 칼같이 군무를 추면서 댄스를 추고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주 예쁜 다리 소위 태국에서는 소녀시대를 보고 뭐라 그래 미각 그룹이라 그래요. 다리가 예쁜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각 소녀 이렇게 불러요 태국에서는. 그래갖고 소녀시대 다리 따라 하는 태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렇게 했는데. 이미 예견된 미래조차. 그러니까 왜 트와이스 애가 그랬잖아. 트와이스 애가 뭐라 그랬어요. 그 트와이스 애가 와 대박 그랬거든. 복면가방에 나와가지고 리액션을 그렇게 했다고. 이미미에 견된 미래조차 지키의지 없이 라는데 와 대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현우라고 하는 이 음악 대장이라는 캐릭터가 우리나라에 이제 당분간은 내가 봤을 때한 30년은 이 캐릭터를 뛰어넘을 가창력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웬만한 가창력이 나와도 안될 뿐더러 뛰어넘는 가창력이 나오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DC 인사이드에 이 그림이 올라왔었죠. 음악대장이 애고 신해철이 이렇게 있는 이 그림을 보고 DC 인사이드에 많은 개성 넘치는 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어,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막 언더그라운드를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뭘 강요하거나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할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그때 보니까 왜 내가 신해철 음악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강산의 음악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윤도현 음악을 들어야 되며 왜 내가 전인권이라는 사람을 해야 되며 그죠 어. 왜 내가 백두산이라는 그룹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었거든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들으면 안 되나 그죠 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데 옛날에는 이게 잘 있었어요 이거 있었어요 잘 아 이게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았을걸 어디 야유회 가면은 왜좀 논다는 오빠야들이 맨날 이거 이렇게 이만한 카세트 이런 거꼭 이렇게 들면 될 텐데 어깨에다 이렇게 무슨 알도 츄할츠 제네거가 코만도에서 그 바주카 폼 해듯이 이렇게 이러고 댕기는 거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야유회 같은 데 가고 그러면 그래갖고 괜히 그 여고생들 MT, 여고생들, 여대생들 MT 오면 그 옆에 가서 기타 치그렇게 치고 잘빌라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옆에서 이제 지랄한다 하고 그죠 아 죄송합니다 6살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원색적인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그랬던 아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쪽이 멀어지고 제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겠어요 뭐 보랏빛 향기라면 여러분들이 웃으실 테고 그죠?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그죠 예 살며시 오 뉴욕 교포란다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뭐, 그래 뭐 뉴욕에서 대학 나왔대 영어 잘하겠다 우리들이 뭐 그죠. 예, 그런 보답비 처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유 뭐 제일 하여튼. 가슴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지난 시간에 그 강의에서 어떤 긴건모가 이제 제가 그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좋아했던 여자 누나한테 내가 뭐라고 불렀다 했습니까 천 번은 더 쓰고 읽어야 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난 지금 너에게 편지를 써 못다 한그 얘기들을 그 노래 불렀다 안 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작게 안 불렀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춤도 추고요 제가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춤도 추고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선배. 누나 앞에서 내가 일양이랑 이양이는 그 누나 되게 좋아했대 했잖아요 아니요. 그 누나 재수해 갖고 내가 두살 많았대. 그래갖고 내가 그냥 그래 이제 두살 많았는데 사람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야. 아, 그런데 그래, 지금은 왜 그래 늙어 보이는지 내가 참. 그리고 페이스북 보면 잘 나온 사진이라고 찍어놨는데 늙어 보여요. 컴퓨터 박살 나겠네. <laughs> 내 구독자거든. 그래고예 아니 그 그래 내가 뭐 하얗게 지우려 했지만 추억의 낙서가 너무 많아 했더니 고, 그 누나하고 지금 사귀고, 있, 그때 당시 사귀고 있었던 3학년 선배 형이 확 토라져가지고 막 뒤로 드러 누워버리는 건내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잘 됐다. 계속 밀어붙이라. 그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116kg 였던 관계로 그 누나가 도저히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저를 보고 가까이 하기에 그 이광조 노래 있잖아 너무 먼 당신을 난 나는 잊을 테요라고 불러가지고. 완전히 그거 같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했더니 정몽주가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일백 번 고쳐주고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대시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남자 선배는. 지금까지도 나를 아주 증오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래 이제 그 남자 선배하고 결혼 안 했어. 그 그러고 1년 있다가 헤어지고 지금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왜이 백이성 강사가 내를 옛날에 좋아했다 알겠나 내한테 잘해라 이 소리 왜 하는데 자기 남편한테 그래 가지고 마음이나 받아줄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걸 설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다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언제 어쩔 거야. 애까지 둘이 나왔는데. 그쪽도 둘이 낳왔고 나도 둘이 낳았잖아.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제. <laughs>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줌마의 여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좀 해봐요. 예. 라젠카 세이버스. 그래, 여기에서 이제 이해철의 맑은 표정. 김소월도 못 가지는 문학기념관. 김소월은, 무, 김소월 기념관이 없습니다. 김소월 문학관이 없습니다. 이상은 이상의 집이 있죠 윤동주도 윤동주 문학관이 있죠 그렇죠? 이육사도 이육사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김소월은 소월로만 있습니다. 도로 이름만 소월로만 있습니다. 못 가지는 기념관을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해삼동의 아 순해이동이다. 아, 순해이동에 갖고 있습니다. 신해철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걸 했죠 그래서 여기 음악관 여기가 이제 작업실이 있었던 곳이 시내철 거리 이렇게 해서 대마초 토론. 나와서 백분 토론 나와가지고 대마초를 허용해야 된다 자기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잡혀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철 대마초나 피워라. 악플이 이렇게 달렸다는 거죠 그 간통제 토론하고 있어 간통제가 그이 토론하고 나서 그래 없어졌어 그렇지 않아요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 가능해도 형사처벌은 안 돼요 간통죄가. 왜냐하면 뭐, 신해철 대마초나 피우고 간통이나 해라라고 악플이 달린 거예요. 그다음에 체벌 토론 이후 학생들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체벌을 금지해야 된다 인권조례를 해야 된다 해서 됐잖아요 그게. 그, 그런데 되기 전에 토론한 이후에는 신해철 니 아들내미 딸내미가 대마초 피우고 간통하든 말든 때리지 마라라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어. 그 다음에 특집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이 특집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욕을 너무 많이 먹은 관계로 욕을 먹은 만큼 오래 산다면 저는 이제 영생의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해철 네 자식이 대마초 피우고 간통하더라도 때리지 말고 영생이나 해라 이놈의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악플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해철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이 하고 싶어? 서태지가 뭐라 그랬어요? 전둘다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죠. 예, 신해철도둘다 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더 많은 거죠. 이 사람한테는. 서태지도 여기가 더 많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돈이 되는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지난 그 서태지와 YSDJ 때 제가 서태지가 뭘 그렇게 강조했다고요? 모든 공연 수익이 싱어송라이터인 뮤지션, 즉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어, 저작권위원회 너가 뭔데, 소속사 너가 뭔데 다 가져가느냐, 수익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신해철 거리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도 처음 시간을 길게 잡아먹는다고 우리, 우리 황경이하고 윤범기가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고자 했는데, 그 다음에는 빨리 못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빨리 못 넘어갑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이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치과의사, 이빨스. 이 사람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이명박 사위의 친동생, 효성그룹 둘째 아들, 예. 여기는요, IFC 이사. 이사. 여기는요. 정석원. 그죠? 예. 여기는요. 어, 이 사람 모르시면 나가시고요. 예. 그러분저 사람이 누구? 장난, <laughs> 응답하라 88의 그 모든 시작은 드라마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밤

순간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이거 키커 보이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어요. 이렇게 왜 마이크 이렇게 쑥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 어 이런 장치를 쓸줄 알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참가번호 16번이었어. 참가번호 16번 서울 대표 무한계도입니다. 그러면 <laughs> 그죠. 그 각자의 여자 친구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세뇌찬이 말이야.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 아나운서가 진짜 그때 남자 아나운서가 누구야? 가수 이택 님이었어요. 이택 님. 어. 그래서 이택 님이었어요. 음모 한계도그 전주만 딱 듣고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앉아있다가 일등이 누구냐? 제가 지난 그 지지난 시간인가요? 조용필과 전두환할 때 뭐야? 가장 그8 0 년대 특징이 뭐라 고했어요 전두환이 심어놓은 제일 큰 특징. 뭐 경쟁 사회라고 했잖아요. 1등을 기억하라 그래 뭐야. 다 모여서 그때는 심지어 뭐까지 다 1등이 아니냐, 있는 아니, 이런 이상한 헛소리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헛소리죠. 뭐야? 미스 코리아가 누가 1등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가족들 모여 갖고 다 얘기했지. 아니야, 저, 저 여자야. 아니야, 참가번호 1몇번이야뭐 내기 걸고 막. 너무 좋아했다니까 그런 거. 군사정권에서 계속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막. 어? 순위 1등 뭐야? 올림픽 생각해 보세요. 어, 세계적으로도 잘 하지 않는 메달순위라고 하는 희한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계속 갖고 왔죠. 어,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동. 그렇게 헛소리일 줄이야, 그 소리가. 어, 미국이 1등, 뭐. 러시아가 1등, 뭐. 기억 안 나십니까? 중국이 뭐.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도 뭐야? 우리가 일본보다 메달수가 많아야 돼. 중국 1등 하는 건뭐 어쩔 수가 없고, 그 15억 인구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학가 요새 1등, 뭐, 강변가 요새 1등,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저는 무한계도의 그 전주는요, 1988년도 민주화 사회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75년도에 대마초 대거금지 사태 이후에, 그죠? 대마초를 원래 피우는 게 불법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행급까지 싹 소급해가지고 오는 초헌법적인 조항이었잖아요, 그게. 대통령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이. 어? 그 따위 시대를 지금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 그게 좋은 시절이에요. 라고 앉아 있는 거잖아. 제가 80년대 그 설명하면서 그랬죠. 내가 그래서, 전두환의 악행을 쭉 얘기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은 여러분들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한 도시 정해가지고 총칼로 짓밟고, 예? 저기 뭐야, 언론사 다 통폐합시키고, 그죠? 막 가수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127법란 이렇게 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에 들어가고, 막 쇠파이프로 스님들 다 머리 때려가지고, 스님들 싹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 은 좋겠어요? 어? 여러분, 127법란이라고 모르세요? 1980년에 3대 그게 있죠. 1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10월 2 7일날 뭐예요? 예, 전국의 스님들. 아, 자꾸 왜 스님들 하는 순간 니가 들어온 거야. 아, 딱 헤어스타일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압도적이네요. 예. 예, 그래서, 뭐야, 스님들 딱 일하는데 갑자기, 아, 승가대학이, 기 옷도 좀 색깔이 그죠? 약간 그, 카키색, 이런 색깔이. 아, 여기는 머리가, 어유 절에서 절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절은 굉장히 그 히피적인 절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러고, 그냥 이제, 뭐야, 그, 그렇게 했죠. 11월 30일 날 뭐. 아니, 시, 저, 11월 30일 날 뭐. 통폐합. 언론사 통폐합. 12월 1일 날 뭐예요? 전국 칼라 TV 시작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채찍으로 때렸으니까 당근을 뭐 하셔야 될거 아니야, 백성들한테. 그죠? 어? 원래 77년도에 시작하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난리 쳐갖고 아거아입니까 왜?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가수들이 다 퇴폐적이 될 것이다. 그래 놓고 치는 여자끼고 술 마시다 죽어요? 어? 그게 안 퇴폐하고 올바른 생활의 사람입니까? 소리하고 있는. 그래놓고 뭘뭐 노벨상을 2천 개를 줘도 모자란다는 악플이 등장해요. 네. 노벨상은 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그걸 한 2천 개 줘야 되는 것 같다 그죠?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모자아 그래갖고 뭐그 연희동 자택에서 2천 개다 터트려 버리게. 음. 네. 그거는 2천 개다 하면 값이 29만 원이려나. 그죠? 예. 네. 자.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운명이다. 내 사는 그 곳에 작은 피석, 아주 작은 피석 하나 세워달라. 화장해라. 그죠? 예. 요게 유언이었죠. 그래서 아주 작은 피석 조성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유홍준 문화재청장이었어요. 그죠? 유홍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비석 하나. 여기 보세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여기 묘비명이 적혀있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 여기 2012년 12월 19일 밤또 저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요. 못했고요. 못했고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요 때도 잠을 자지 못했고 요 때도 제가 방콕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가 방콕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죠 2009년도 5월 27일인가 그렇죠 3일. 23일인가 그렇죠 예, 거기에 5월 23일에 제가 그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걸로 기억합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데 어, 방콕은 우리나라가 밤 10시면 방콕은 8시입니다. 2시간이 우리나라가 좀 빠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빠르다 보니까, 어, 10시에서 12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갔더니, 새벽에, 새벽에 그때가, 어, 새벽에 4시인가 그래요. 밤에 자다가, 제가 악몽을 꾸는데 그 악몽이 무슨 악몽이었냐면 누가 으악! 하는 소리였어요. 진짜 왜 이렇게 남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그때 내가 사는 콘도가 방콕의 수쿤비 소이 20, 이십, 20 가오라는 건 29, 29에, 있, 아, 30 가오, 39에 있던 그 콘도인데요. 28층이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28층인데 누워 있는데 아, 나 진짜 누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 갖고 벌떡 일어났는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는 잘 자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 혹시 강아지가 뭐 이렇게 확짖었나 싶어서 강아지가 그짖는다고 그런 소리가 날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말티스 강아지 아주 작은 거. 그래서 봤더니 걔도 자고 있어요. 그럼 누구야? 이러고 도둑이 들어왔나 싶어서 온 데를 다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어, 이렇게 다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방에 있는 컴퓨터를 7시에 켜니까 속보가 네이버에 탁떠 있는 거죠. 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대박이다. 이건, 이거 뭐지? 그러고 3일 동안 잠을 못자 예, 그리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어, 아내가 삼일 동안 내 달랜다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무 도나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학교에도 결근한다 그러고, 예, 학교에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백희성 강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 나 못하겠다고. 삼일 아, 동안 나는 뭐내 잘라도 좋으니까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게 이제 해월 최시영이 예전에 했던 말. 해월 최시영이 전라도의 그 익산 지역에 정읍 지역에서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아그 수운 최재우가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그 새벽에 그 스님들이 이 냉수 목욕을 하려고 한겨울인데 자꾸 이렇게 연못에 뛰어들더래요 얼음을 깨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 최재우가 하도 뭐 도망자 신분이니까 이게 숨겨주는 주제에 뭐 말이 많어 이랄까 싶어서 이렇게 들고 읽었던 거라 얘가. 글을 써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양신소회 우한천어 지급좌 이렇게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간단해요. 한겨울에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건 몸에 해롭느니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어. 읽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가 유배가 잠깐 풀린 틈을 타서 경주에 있는 용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담자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주 용담이 그 연못이거든요. 용담에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그 자기 제자였던 해월 최시영이 막 끌어 안아요. 아우 선생님 살아 계셨군요. 막 이러고. 난 선생님 걱정해. 제가 잠을 좀. 유배령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랬지. 하고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래, 하나님 소리를 들었느냐. 한울림 소리를 들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울림 소리는 아무리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울림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제가 너무 그 한울림 소리가 안 들어 안 들어와서 귀에 안 들어와서 막 너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그 용담에 제가 뛰어들었었습니다 한 겨울에 한달 전에 그때 어떤 소리가 번쩍하고 들리길래 이게 하나님 소리인가 싶어서 뭔가. 뭐라고 하더냐? 라고 수은 최재우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늘님이 따뜻한, 아, 저, 뭐야, 추운 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나니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리, 네가 그걸 언제 들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데 수은 최재우가 내가 정확하게 전라도 익산 지역에서 했던 말이 딱그 시간에 경주 용담 경상북도에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가 곧 하늘의 목소리다라는 걸 수운 최재우와 해월 최시영이 동시에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 성만 제외하면 인내천이 되는 거죠. 이게 중심사상의 시작입니다. 예. 즉, 두 가지를 깨닫는 거죠. 진심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두 번째, 한울님의 소리라는 게 특별한 소리가 아니고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이따위 소리가 아니라 뭐야. 추울 때에 냉수마찰을 하는 건 몸에 해롭다라고 말할 정도의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인간의 소리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귀신의 세계가 막 보이고 막뭐 뭐, 뭐라 그러나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거 이런 게 종교의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수은 최재가 이게 알게 되는 거야 이 순간이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아무래도 그때 그 시간에 내가 그 들었던 그 소리가 그분이 떨어지는 소리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정말 놀랬습니다. 그 소리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내가 얼마나 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강력한 지도자의 쿠테타적 집권이야말로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대결이라고 지금 민주대 반민주라는 게 백성이 되고 싶은가 시민이 되고 싶은가.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 되고 싶으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혁명의 지도자 손문이, 손문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송경영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숭칭링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지?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숭칭링이 지금 저 창밖에 당신의 지조자, 지지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있다. 나도 듣고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모두 아직까지도 혁명 세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 나를 황제폐하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 지금 밖에서 저밖에 나를 지지하는 시민은 단한 명도 없다. 내가 혁명을 도대체 뭐 때문에 한것이가라고 얘기한 거. 쑹칭링이 거기서 손문이 그러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 죽어요. 그 쑹칭링이 어떻게 돼? 거기서 혁명의 큰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추구하고자 했던 혁명이라는 걸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만. 그러니까 장계석을 왜 미워했겠어요? 장계석을 미워한 이유는 장계석이 백성이자 국민을 자꾸 요구했던 거예요. 어. 2010, 2002년 12월 19일 밤 대통령 당선인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지지자들이 외쳤다. 감시요! 그때 조선일보 제목이 그거였거든. 노사모 이제 노감모로 돌아서라 이랬다고. 그게 조선일보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시요. 그랬더니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감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해철이 말합니다. 노무현의 우직함. 노무현 대통령 그거 할때 뭐예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 연설을 했잖아 지지 연설을 그죠? 예. i m 피 터의 트위터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1990년 3당합당때 여당에 따라갔다면 국회의원이야 세번네번 하고 장관도 일찍 하고 도지사 시장도 한번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잘못된 정치 풍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저의 큰 자부심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당시 연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여자분들하고 사진을 쫙 찍죠. 이 사진이 뭐가 이상하지죠? 뭐가 특이하죠? 시민들보다 낮추고 있죠. 혹시 이런 새끼 사진 찍으시는 분 보신 적 있는지? 그 다음에, 봉하마을에서의 사진이죠. 그림을 주었습니다. 이상인 구독자님이 그림을 주셨어요, 저한테도. 이분도 아마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겠죠? 1988년 부산 동구 출마. 13대 국회의원 당선, 통일민주당, 민정당 허삼수, 부산 동구 출마, 14대 총선 패배, 종로구 출마, 15대 총선 패배, 종로구 보궐선거 승리, 새정치 국민의 후보, 북강서울 출마, 16대 총선 패배했습니다. 이게 노무현의 사실상의 우직함의 상징입니다. 제가 부산 동구 사람이었습니다. 88년도에. 그죠? 예. 신해철이 우직함을 평가합니다. 연설에서. 지지연설에서. 예.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1부 마치겠습니다.